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ETRI는 본 변호인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검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지목한 정보에 대해 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. 따라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. 좀 까칠하긴 해도 우리 로펌의 에이스. 저한테 할 말 있습니까? 결정되셨어요. 축하드려요. 뭐가 말입니까? 아 그러니까 왜 실냐고 왜? 그걸 꼭 제가 말로 해야 하십니까? 말을 해야지 알지.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비서를 채용을 해주겠다. 게다가 그 비서가 한류 여신이다. 이게 왜 실지? 로펌 일이 장난입니까? 이쪽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하라고요? 윤서 씨 의외로 법대 출신이야. 몰랐지? 물론 1학년 1학기까지만 했지만 그래도 법대 출신이야. 1학년 그럼 말이 법대 출신이지 걸음마도 못된 수준 아닙니까? 그렇지. 그러니까 권변이 윤서 씨의 걸음마 보조기가 되어달라.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조금만 나가보겠습니다. 경로가 권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. 어? 나 말했지. 내 사촌 동생이 오윤서 씨 회사 소속사 대표라고. 걔가 나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개월만 비서로 써달라고. 자식처럼 키운 배우가 재기불능으로 망가져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.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리 애쓰고 저리 애쓰다가 결국 나한테까지 부탁을 한 건데 그게. 아무튼 윤서 씨 3개월만 데리고 있으면서 어깨 일 좀 가르쳐줘. 뭐 바쁜 건 알지만 내가 믿고 부탁할 사람이 건변밖에 없어서 그래. 싫습니다. 건변이 뭐 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5년 전에 나는 왜 그랬나 몰라. 오지랖 놈들. 대표님. 어? 왜? 언제까지 우려 잡수실 겁니까? 계속. 우리 윤서 씨 출근할 때까지. 앉아서 생각해보자. 어? 그냥 해달라는 거 아니야. 어? 내가 인센티브도 2배로 올려줄게.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많이 도와줄게.